안녕하세요. 호주 AK 부동산 대표 설한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유튜브를 찍으면서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그냥 사는 시대로 접어든다. 그래서 이제 여행도 시작하고 좋은 세상을 만나 했더니 이제 또 이렇게 남아공에서 오미크론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변이가 됐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이렇게 오프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이유는 과연 이거는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팬데믹이 지난 작년 3월에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부동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부동산은 다들 난리가 났죠. 다들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거는 다들 이제 물론 지금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뭐 이제 호주에서는 분석하기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자율이 낮았던 거.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저축 금액이 저축액이 이제 많이 올랐던 거. 이두 가지를 가장 큰 이유로 잡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우리의 심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자기의 자산을 안정한 데다 두고 싶죠. 이게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팬데믹이 작년에 이제 3월에 이렇게 터지자마자 당연히 많은 돈이 부동산이 몰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예측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변이, 왜냐면 이제 우리는 지금 호주에 살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여름을 맞지만 워낙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반구에서 시작하고 그게 이제 겨울에 터졌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들 지금 이제 또 추운 겨울을 향해서 가면서 이제 또 새로운 변이들이 또 나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이럴수록 사람들의 심리는 자기의 자산을 정말 정말 세이프한 곳에 두고 싶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아는 한 저는 당연히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내년을 준비를 하면서요. 이제 전문가들이 슬슬 다들 자기네들의 예측을 지금 예상들을 발표를 조금씩 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마다 이제 저도 이제 각 저널들을 다 이렇게 보고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나온 예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올랐던 것만큼은 내년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올라갈지 정말 퀘스천이 되는 한 시장을 꼽으라 그러면 그거는 바로 어디다? 브리스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저랑 같이 브리스베인 프로젝트 같이 보시죠. 자, 프로젝트 이름은요. The Ambrose입니다. Ambrose라는 뜻을 한번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거는 고대 그리스 말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Ambrose가 뜻이 불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자들 이름에도 많이 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면은요. 그 불멸. 굉장히 건축을 탄탄하고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남는 건축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지가 나타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행사를 보면은요. 코코다 프로퍼티입니다. 코코다 프로퍼티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퍼밀리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코코다는 굉장히 잘하는 멜번 베이스의 디벨로퍼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가장 큰 거가 바로 호주의 최고의 시공사인 허치슨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치는 19번지에서부터 23번지까지 맥도가 스트리트 밀튼입니다. 바로 밀튼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밀튼은 다들 거의 이스태블리시 되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젝트를 할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프로젝트는 이미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내년 중순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세트를 하실 수가 있는 경우면 이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좋겠죠. 규모는 총 181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밀튼에 지어지는 원베드, 투베드, 쓰리베드 이렇게 구성이고 모두 다 20층짜리 건물입니다. 저희가 몇 번을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
만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프로젝트는 허치슨이 시공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허치슨은 아파트, 호주에서 아파트로는 가장 잘 짓는 시공사입니다. 시공사예요. 시행을 하진 않습니다. 시공사인데 이 허치슨이 아무런 프로젝트나 다 가서 하질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아 이게 허치슨이 짓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허치슨이 짓는데 뭐 디펙이 있고 뭐 공사에 뭐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100%를 안심하고 그렇게 구입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들어가는 거는 밀레 주방시설 들어가고요. 대리석 배치탑 들어가고 바닥은 우리가 좋아하는 팀버 플로어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장 에어컨 시설 전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리조트급 레크레이션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루프탑에 수영장 들어가고요. 스파 들어가고 테라스 들어가고 바베큐 시설 들어가고 야외 시네마까지 들어갑니다. 또한 미디어하고 이벤트 할 수 있는 라운지까지 다 루프탑에 들어갑니다. 예상 임대 수익을 좀 보겠습니다. 원베딩 경우에는요, 520에서부터 540불 정도를 보고, 그 다음에 투베드는 560에서부터 680불까지, 쓰리베드는 870에서부터 900불까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소하신 코코다 프로퍼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멜번 베이스고요.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특별히 코코다가 잘하는 거는 굉장히 디자인에 강합니다. 워낙 이제 멜번 분들이 디자인에 강하기도 하지만 디자인에 강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어워드 위닝 그런 상들을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선호 지역에서 매우 고급스러운 그런 주택용 부동산들을 많이 지었고 특별히 이 디벨로퍼는 교통하고 편의시설, 공원 등이 근접한 지역들만 그동안에 많이 선택을 했다. 그 다음에 디자인과 자재 선택을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멜번의 말본 컬렉티브 지금 이거 지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는 이 밀튼의 엠브로즈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아까 개요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게 바로 밀튼입니다. 밀튼은 여러분들 바로 옆에가 이제 브리스베인 리버가 지나가죠. 그래서 밀튼은 굉장히 많이들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밀튼이 어떤 위치인지를 좀 볼게요. 자, 브리스베인 CBD에서부터는 2km 주변 시설을 좀 보겠습니다. 밀튼 마켓까지 도보로 2분 거리, 밀튼 기차역까지는 도보로 4분 거리, 밀튼 페리 터미널까지도 도보로 8분 거리, 그 다음에 파크로드 쇼핑하고 다이닝까지 도보로 4분 거리, 그 다음에 썬코 경기장까지 도보로 10분 거리, 밀튼 스테이트 스쿨까지 4분 거리, 브리스베인 그레마까지 5분 거리, 브리스베인 걸스 그레마 스쿨까지 6분 거리, 그 다음에 유큐까지 8분 거리, 투어 프라이빗 허스피탈까지 4분 거리, 그 다음에 웨슬리 허스피탈까지 4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우리가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때 다섯 가지가 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시세 차익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죠? 첫 번째가 기차역, 역세권.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새로운 학군이 생기거나 학군이 좋거나 그 다음에 이제 쇼핑센터, 그 다음에 병원, 그 다음에 스포츠 레크레이션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 다섯 가지가 여기는 어떻다?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엄청나게 좋은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밀튼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그 주변에 어떤 인프라 개발들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브리스베인 리버 주변으로 해서 문화센터, 그 다음에 레스토랑, 카페 상가, 그 다음에 주요 상업, 그 다음에 또 교육 기관들하고 이게 굉장히 가깝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다양한 대중교통 옵션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밀튼에서부터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뭐 당연히 이제 뭐 버스라인이고 그 다음에 기차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페리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튼은 앞으로 CBD까지 보행을 하거나 자전거로를 통해서 아주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기에 7.2 밀리언 이상의 인프라 구축 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2031년까지 47,947개의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될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6년 기준으로 해서는요, 브리스베인의 전체 지역 서바브 중에서도 비교해 봤을 때 임대 수익이 24%가 더 높은 지역이 바로 이 밀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인베스먼트 하는 거는 거의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연장해서요, 이 주변에 인프라 개발 계획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잡혀 있는 거는 컬처럴 프린시티입니다. 2014년에 퀸슬랜드 주정부가 그 컬처럴 프린시티 마스터 플랜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리버프런트인데요, 그 쿠릴파 리버프런트 리뉴얼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피쉬레인입니다. 피쉬레인에는 길거리 레스토랑, 그 다음에 미술 공간들, 그런 것들이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밀튼의 고용 시장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2031년까지 새로운 일자리가 2,950개가 새로이 창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조금 확대 해석하면 브리스베인 전체로는요, 2031년까지 146,782개가 잡혀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튼은 매년 3.5% 계속 경제 성장을 꾸준히 기록하는 그런 서바브가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앞으로도 계속 인프라 투자의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밀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고용시장, 그 다음에 인프라는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잡시장, 이런 것들 저희가 조금 봤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이 엠브로즈, 불멸이라는 뜻을 가진 이 엠브로즈는 어떤 모습이 될지, 자, 이게 이제 외관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181세대가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어집니다. 굉장히 건축물이 특별하게 지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남을 건축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포이어입니다. 자, 이게 이제 루프탑이에요. 루프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장도 있고 시네마도 있고 바베큐도 있고 스파도 있고 이 위에 이제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티뷰를 다 즐기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루프탑 굉장히 잘해놓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리빙 에어리어고요. 이게 이제 아파트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면을 완전히 다 유리로 해서 여러분들 전망을 정말 정말 극대화를 시킨 거를 보실 수가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유리들, 전면 이 유리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때까지 봤었던 거로 이렇게 좀 시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끔 어떻게 해서든지 시선을 좀 이렇게 거북하게 하는 면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조이닝 하는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특별한 테크놀로지가 허치슨이랑 얘기가 돼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렇게 팀버 플로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닝 에어리어고요. 자, 이게 바스룸입니다. 바스룸 여러분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바스룸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바스룸에 정말 정말 돈을 많이 들였구나 하는 거를 저는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수납하는 거에도 전면으로 이렇게 다 미러를 사용하고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관심 가질 플로어 플랜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원베드 플로어 플랜이고요. 여러분들 플로어 플랜은 항상 다양하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 저희 어벤져스 팀한테 연락 주셔야지 정보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2베드고요. 자, 이게 3베드가 되겠습니다. 자, 궁금하실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원베드, 원바스, 원카팍, 카팍이 있습니다. 52에서 시작을 하고 토탈은 61에서 시작을 합니다. 가격은 57만 5천불에서 시작을 하고요. 투베드, 투바스, 원카팍은 71에서 시작하고 토탈은 80에서 시작을 하고요. 가격은 79만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3베드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투바스가 아니고요. 3베드는 3바스예요. 3베드, 3바스, 2카팍, 135스퀘어에서부터 인터널은 시작을 하고 토탈은 152에서 시작을 하고 가격은 1.599
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이 제법 센데 하고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요새 프로젝트를 보면은요 점점 특별히 3베딩 경우에 아파트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조금 더 럭셔리해지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디? 퀸슬랜드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드니에서 여러분들 올라가시는 거는 사실 그 숫자가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피넛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빅토리아에서 지금 퀸슬랜드로 많이 올라가서 퀸슬랜드 북부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렌트가 장난이 아니래요. 아주 저희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동네에 보통 한 35개에서부터 렌트 하나 해도 특별히 그 부분들이 대부분 다들 멜번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35개에서부터 50개까지 그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몰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도가 완전히 오픈되고 나면 이 현상은 조금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멜번과 시드니에서 이제 퀸슬랜드로 많이 이주를 하면서 점점 퀄리티 있는 라이프를 하고 싶은 호주 사람들의 그런 취향에 맞게끔 점점 프로젝트는 지금 뭐가 된다? 점점 더 럭셔리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추세도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랑 같이 해서 이렇게 브리스베인 프로젝트를 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시드니는 이미 하우스 프라이스가 1.5를 넘었고 지금 브리스베인은 내년에 이제 뭐 1밀리언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는데 이제 일부 지역은 벌써 1밀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미디엄 프라이스가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버짓이 안 되고 또 이제 인베스먼트 퍼포스를 하시고 싶으신데 아직 파이낸스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또 아파트들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파트를 너무 아파트는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신데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이낸스 득해 놓으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데 불구하고 나는 아파트는 아니다. 나는 무조건 하우스다. 물론 하우스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 여러분들이 특별히 지금 퀸슬랜드의 하우스 시장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반드시 파이낸스 어프로벌 받은 레터가 있으셔야지 없으면 이제는 거의 뭐 시행사가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이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알려드리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봐도 땅이 빨라야 레지가 내년에 3월이고 어떤 거는 레지가 9월, 10월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공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공은 그때부터 해서 또 어나더 앨리스트 지금은 한 10개월 어쩌면 또 한 1년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캐피탈 게인은 언제부터 일어나나요? 프로젝트가 다 완공이 돼야지 일어납니다. 지금 언더 컨스트럭션 중에 캐피탈 게인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내 생각에 잡혀 있어서 나는 무조건 아파트는 안 봐 이러고 있다가 만약에 파이낸스 어프로벌을 받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 기간은 너무나 늦춰지고 그리고 또 봤었던 땅이 만약에 너무나 레지가 내년에 후반기고 이렇게 늦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나더 1년을 기다려야 되고 완공 될 때까지 이 많은 시간을 버리느니 지금처럼 이렇게 퀸슬랜드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레디 됐다 그러면 조금 빨리 시작하고 빨리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답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봤었을 때는 굉장히 디자인과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허치슨이라는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시공사가 붙은 아주 좋은 프로젝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눈을 이렇게 크게 뜨시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레디 되셔서 내년 중순에 내가 세트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저는 꼭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K와 함께 호주에서 호주로 살기!